전남 해안가와 다도의 섬 지역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기관이 수거 작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역부족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. 박승현 기자입니다. 여수항에서 100길로 40분 거리인 섬 소행간도. 해안가에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. 그물과 폐허구는 기본이고 생활 쓰레기도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. 냉장고도 있고 생활용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실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 심각한 것 같고. 중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밀려든 바다 쓰레기와 내용물이 남은 폐기름통도 적지 않습니다. 쓰레기 가운데서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런 살충제와 농약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해마다 전남 연안으로 밀려드는 쓰레기는 줄잡아 4만 톤. 전남도가 100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18,000 톤은 수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2천 개가 넘는 섬과 긴 해안선에 쓰레기가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. 구축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예산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수거 정책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되어야지만이 바다 쓰레기 정책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. 전남 지역 바다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로 오염과 함께 멍들어가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